자, 어제 이어서 신영웅전설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다른 점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칼 환전했고요. 보시면은 아이템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차크람, 라이트쉴드, 베잔트 아머 뭐 요런 것들을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괜찮은 장비들을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했던 대로 아이템 보시면은 이렇게 검제 자무자 1권을 얻어놨습니다. 이 1권 같은 경우는 원래 울트마을에서 울트마을을 딱 다 퀘스트 끝내고 떠났을 때 다시 되돌아가서 바로 필딩 가지 말고 되돌아가서 받는 건데, 근데 필딩에 갔다 가면은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딱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걸 위해서 다시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데이터가 달라져 있고 경험치가 약간 미세하게 다를 거예요. 어쨌든 나머진 다 같으니까 요 상태에서 책만 플러스 된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브리 마을로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일의 목소리를 좀 바꿔달라 라는 너무 멍청하다, 너무 바보 같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일의 목소리를 한번 어떻게 바꿔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어요. 일단 셰넌의 집으로 왔습니다. 오라 그랬으니까요. 셰넌, 뭐 하는 거니? 설리 하트 오늘도 님 24개의 선물 감사합니다. 여행 준비해요. 잠깐만요. 오늘도 귀여. 뭐 오늘도 님 뭔 일 있어요? 설리 하트 오늘도 님 100개 선물 뭐 감사합니다. 보너스라도 받았어요? 몇 개야 이게 대체? 설리 잠깐만. 하트 오늘도 님 500개 24, 감사합니다. 100개, 500개. 아, 저 뭐야? 저 뭐라 하지 이거? 모양 있는 거 다 쓰셨구나. 자, 624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작품은 624개로 시작하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0분의 1이네요. 농담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님, 교대 근무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624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추천하실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그니처 맞아. 시그니처 풍선. 아, 그걸 또 깜빡했네. 아무튼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큰 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화는 운명의 마일님을 따라가겠어요. 뭐? 아빠는? 이 아빠는 매우 찬성이란다. 그 정년은 아빠도 마음에 든다. 4위로 딱이야. 저도 찬성이에요. 4위? 에, 3위가 아니고 4위라는 거죠. 오늘 식사는 송별회가 되겠구나. 벌써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두 사람만 오면 돼요. 신혼 반드시 꼭 데려오는 거야. 아, 어머니구나 방금은. 네. 아, 마일님, 신혼은 어디라도 마일님을 뒤를 따르겠어요. 뒷걸음질. 어빈, 식사는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 그러네. 여인까지 따라오면 곤란하니까. 약속을 깨는 것은 좀 그렇지만. 그럼 빨리 가자. 이렇게 도망치듯이 후퇴를 했습니다. 치브리 가도 여기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한 다음에 매 상황마다 대사라든가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셰넌의 집으로. 왜 돌아온 거야? 셰넌에게 발견되면 큰일이야. 그러네. 들키기 전에 빨리 가자. 라고 못 들어가죠? 어쨌든 요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구형전이랑 약간 비슷하지만 다르죠? 구형전 같은 경우는 셰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HP와 MP가 다 회복되는 뭐 그런 게 있지만 여긴 없습니다. 그런 거 도망가죠 그냥. 좀 더 재밌게 스토리가 바뀌었어요. 좀 더 편의와 재미를 위한 스토리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장비가 저번과는 다르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잡몹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원래 제가 참실단이랑 그런 보스전들을 하면서 그 전에 바꿔놨어야 되는데 자, 안 바꾸고 그냥 싸웠거든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안 바꿨거든요. 다음 마을 가서 바꾸려고. 근데 여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몬스터 잡기가 편할 겁니다. 저번보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하나하나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했었는데 오늘도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잠을 3시간밖에 못 잤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가 좀 대사에서 더듬는다든가 더듬더듬 한다든가 저는 결코 변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더듬더듬 한다든가 뭔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도 양해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리 건너서 다시 필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스터 벌. 저 벌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구구 크라스터가 생각나서 아이스크림이 땡겼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이 싸서 막 투게더 구구 크라스터 그런 걸 시켜 먹는 게 아니지. 그런 걸 사 먹어도 막 2,000원, 3,000원 그렇게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은 막 5,000원, 6,000원 막 그래서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합니다. 어렸을 땐 참 그 약간 대사이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어요. 비싸서. 그리고 티코, 그 다음 엑설런트 그런 거 많이 사 먹었거든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 게임 하다 보면은 저 크라스터벌이 나오잖아요. 근데 크라스터벌의 이름이 구구 크라스터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땡겨서 이 게임을 하다가 사 먹으러 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죠. 저 어렸을 땐 베라가 없진 않았는데 거의 뭐 몇 개 없었죠. 큰 데만 있었고 다 그냥 동네 아이스크림이었죠 뭐. 아까 말했던 티코, 엑설런트, 투게더 막 그런 거. 딴다라라란단다란단다란. 참고로 이 신영전은 아니고 구영전 때 얘기예요. 구영전 때 제가 방금 한 말은 옛날. 딴단단다란단. 딴단단다란단다라라라라란다란. 요즘 나오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은 다 양이 막 줄고 가격은 비싸지고 막 그렇게 바뀌었죠. 네, 저는 큰 걸 좋아하죠. 저는 사이즈가 큰 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더위 사냥 많이 먹었었어요. 더위 사냥 하나씩 하나 사가지고 이제 위 아래 둘 다 먹는 거. 자, 아직까지는 전투 방식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영전5랑은 좀 비슷한 형태죠. 초반에는 대충, 후반에는 컨트롤. 역시 영전은 이 BGM이 있어야 돼요. 자, 필딘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약간 히든 아이템 같은 게 있어요. 히든 아이템이라기보단 히든 이벤트라고 보는 게 맞는데 좋은 아이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각 시점과 뭐 NPC에게 말을 걸다 보면은 특정 상황에서 아이템을 서비스로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치브리 마을을 해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필딘을 돌아와서 이렇게 술집 웨이트리스에게 말을 걸면은 치브리에서의 활약은 들었어요. 뮤지씨가 왕녀인 거 알고 계셨군요. 네, 가게에도 자주 몰래 오신답니다. 이거는 몰래 오타죠? 몰래 오신답니다. 부디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아, 걱정하지마. 공주님께서 신세를 진 담례입니다. 부디 이것을 받아주세요. 진주석 팔찌를 받았다. 왕족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공주님의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렇게 이 친구에게 말을 걸어야만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 시점에서 나중에 못 받습니다. 보시면 방금 받은 게 진주석 팔찌 이거죠. 명중이 30이나 올라가는 무려 30, 공격력 5에다가 명중 30.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꼭 껴야죠. 파워 엠블렘 따비를 끼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예. 근데 나중 가면 다 거기서 거기가 되는데 초반에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거는 챙기는 게 좋아요. 히든 일만 하죠? 아이템 값어치를 합니다. 또 저게.
이 게임이 구형전포였으면은 막 명중률 구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껴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마티를 무랩을 노가다 하고 싶은데 안 맞는다 그럴 때 껴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구형전에선 참고로 기능력이었죠, 기능력. 어쨌든 이렇게 필드인으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뭐 마이스터한테 보고한 다음에 한번 떠나볼까요? 어빈 마일 기다렸어. 지브리에서 근 활약을 했다고 들었어. 그게 굉장한 건 아니야. 하하, 겸손하긴. 배아로부터 보상금도 나왔다고. 500로제 받았다. 둘 다 제법이야. 너희도 이제 모험가다. 그건 그렇고 세마법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군. 임팩트를 배웠다. 라레아를 배웠다. 리프레쉬를 배웠다. 한층 더 정진해줘. 라고 정진씨 해달라는 거죠. 정진. 정진씨. 성도의 아발란스 대신관이 베네키아 수도원에 사찰하러 온다니. 아, 시찰이구나. 시찰하러 온다니. 새로운 돈벌이 수단을 떠올린 것이 틀림없어. 나도 질 수 없겠군. 뭐를 질 수 없다고? 히익! 뭐 뭐냐 너희들은. 이 몸은 바쁜 몸이야. 냉큼 돌아가!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다 떡밥입니다. 이게 다 허트로 있는 이벤트가 아니고 떡밥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시점에서 가는 게 맞나 헷갈리는데 대충 할 건 다 한 것 같으니까 보른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서쪽 보른! 가지는 거 보니까 맞네요. 근데 필딘에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아니겠죠? 가봅시다.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딴단단다란 딴다라라란 딴다라라란단. 자, 첫 번째 전투는 가볍게 자동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딴단단다란 딴다라라란. 필딘의 지지키 동굴? 지디키 동굴은 갔다 왔어요. 지디키 동굴에 가서 샴시일단을 토벌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역시 BGM 좋습니다. 아, 이 BGM이지. 저는 팔콤 특유의 이 BGM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스 BGM, 영전 BGM 이런 게 왜 이렇게 좋을까 나는. 아, 이 AI가 잘 싸우네, 나름.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저게 범위를 딱 지정을 해놔야 되는 마법인데 그때 움직여서 나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딱 맞춰놓은 거 보니까 AI가 나쁘지 않은데? 자, 어빈과 마인의 레벨이 9가 되었습니다. 현재 레벨이 올랐고요.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카운트가 또 걸렸네요. 자, 어제 제가 안 나온다고 했었던 애들이 총집합했나요? 했네요. 충격 11과 불꽃 아니 특갑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운 새로운 마법 이 임팩트를 배웠죠.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보조 마법 힘의 오라가 전신을 감싼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버프예요. 버프 디버프랑 버프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레아 빛의 물방울을 만드는 마법 범위 내에 아군의 체력을 회복한다 라고 이렇게 범위로 설정을 해서 다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마법입니다. 구형전이랑은 약간 다르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름은 다 같기 때문에 아마 충격 11이었던 게 약간 오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불꽃 11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충격이었던 게 좀 오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오타래 오역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선 불꽃 11이네요. 11. 네,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불꽃 11 자음만 써도 안 되고 네, 시빌이라고 제대로 읽어야 돼요. 제대로 시빌. 미스 뭐냐. 임팩트 써놓고 마법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성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꽃 시빌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 아쿠아 스플래쉬.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양산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리카게스랑 하마카게스처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또 모릅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충격이가 나온다면 따로 나온다면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숨겨진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봐 되게 무섭...
어빈의 레어의 비약을 얻었다. 아마 영웅전사 5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맵에 숨겨져 있는 아이템들이 은근히 많죠. 막 벽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봐 차마 막 다니지는 못하겠네요. 딴다라라란 딴다라라란. 자, 여러분들께서는 신 영웅전설 4를 보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수아님. 오늘은 아마 2장을 깨진 못할 것 같아요. 2장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진실의 섬에 가는 부분까지가 2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2장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오늘의 목표는 한 2장의 반, 2장 마무리까지 못할 것 같고 2장의 한 반 정도로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몬스터 주제에 마법 쓰려고 그러네, 저 자식이. 그럼 가서 그냥 때려. 너도 때려. 아, 맞겠다. 파이어볼! 어렸을 때 보던 마법 소녀 리나, 슬레이어즈의 리나의 주특기 마법이죠. 파이어볼. 네, 신형 점퍼. 구형 점퍼 아니죠. 신형 점퍼. 세잠바죠, 세잠바. 자, 구형전에서도 필딘에서 보른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잖아요. 그걸 이제 맵을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구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 부분이 긴 것 같습니다. 이 필드가.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했었는데 PC판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모바일에 그 PSP 버전으로는 일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PC판 패치가 나왔으면 합니다. 저는 딴 아, 저기 계시는 일러스트 패치 제작자분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네요. 딴 참고로 저기 계신 CJ님께서는 영웅전설 퍼의 구영전 퍼의 일러스트가 나오는 패치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었고 유튜브에도 있는 구영웅전설 퍼를 일러스트를 나오게 해서 하는 패치, 그거를 만드신 분이 저기 계시는 CJ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시는 부웅부웅님께서가 이 한글 패치를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계시는 상디님께서 의천도름기 외전 유저 패치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오늘따라 역시 잠을 안 자서 그런지 말이 꼬이네. 아무튼 참 능력자분들이 많습니다. 방에 다들 좋은 분들이죠. 우리에게 고전 게임을 좀 더 색다르게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이런데 보통 아이템 있지. 끝자락에 역시 파인 쉴드를 얻었다. 파인 쉴드, 이게 그냥 멀쩡한 방패 아니고 파여있다, 그래서 잘 못 막는 그런 쉴드인거죠. 파여버린 마방이 8이나 떨어지네? 디펜더 방패가 마방이 8이나 되네. 그럼 라이트를 파인 쉴드로 바꾸자. 이 파여버렸기 때문에 창 같은 걸로 탁 찌르면 그 파인 부분에 딱 들어오면 이제 찔리는거죠. 파인 쉴드. 뭐 아무튼간에 아유 떨어졌다. 아무튼간에 솔직히 우리는 신식 게임 하기 별로 안 좋잖아요. 헷갈리고 막 그 옛날 이 2D 게임 하다가 오버워치 막 배그 이런 거 하려면은 막 어지럽고 3D 울렁증 나오고 멀미 나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어이구 유튜브 보고 님 100개 얼쿠 아무튼 이렇게 그 고전 게임을 우리가 재밌게 하던 고전 게임을 색다르게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자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이템 파란 수정을 얻었다. 우리 유튜브 보고옴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요. 오늘은 시작 풍선이 많네요. 고맙습니다. 서쪽 보른 다 왔죠? 보른이죠? 아재 개그 입막음비용인가 저거? 입막음비? 겨우 마을이야.
이걸로 한숨 돌리겠어. 보린이라는 곳이었지? 대바강 주변에 오래된 마을이야. 작은 배도 떠 있어. 좀 쉬다 갈까? 아이멜의 단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다면 다음에 마을로 가는 것이 좋겠어. 이제 마일이 꼬시는 거죠? 좀 쉬다 갈까? 이렇게. 다리도 아픈데 저기 보이는 저 M자 들어와서 좀 쉬다 갈까? 이런 노래. 돌아라 빙글 춘풍의 원무. 뭐야? 어, 여자였구나. 아, 남자도 있네. 작은 새와 노래해. 돌아라 빙글 춘풍의 원무. 잘한다. 멋져. 꽤 하잖아. 혹시 축제라도 있는 거야? 이제 곧 이둔 축제가 열려. 축제에서 할 거야.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그 축제라는 건 언제지? 아직은 아니야. 그치만 이 춘풍의 원무는 어려워서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늦어. 그럼 형아들 빠이빠이. 빙글빙글 춘풍의 원무. 하하, 귀엽네. 이둔이라면 내정령 중에 바람의 신이야. 그 축제가 있는 것 같아. 울트의 수확제 같은 건가? 그건 대지의 신 네프티스의 축제야. 정령이 감사하는 점 같지만 규모는 이게 훨씬 더 큰 것 같네. 구경하고 싶지만 축제는 아직 멀었다고 했어. 이번엔 포기할까? 발크에도 가야 하니까. 라고 이둔 축제가 곧은 아니지만 어쨌든 열린다고 해요. 솔벤 가르시아처럼 생겼죠? 여기 요리 꽤 맛있어. 그리고 귀여운 웨이트리스도 있다면 흠잡을 데 없는 가게겠지만. 어서와.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라고 합니다. 예, 그 마일의 목소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바꿨습니다. 자, 40로제. 돈이 좀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잡니다. 일단은 따라단단단단. 어, 혹시 오! 여, 대작가 선생. 어빈과 마일 아닌가? 빨리도 만났군. 이거 마침 잘 됐어. 뭔가 자료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줘. 뭐야, 갑자기 인사도 없이. 아무렴 어때. 자만에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어서 몸이 견디질 못해서 보른으로 왔는데도 잡혀버리고 말았어. 너희들의 모험을 쓰기 시작한 뒤로 어쩐지 빨리 일이 진행되고 말았어. 고난해하고 있던 참이야. 하긴 솔직히 그 사람이 감시당하면 괴로울지도. 뭐 어쨌든 말이야, 자료가 될 게 있으면 도와주는 셈 치고 알려주면 안 될까? 어쩔 수 없는 대작가 선생이군. 어빈은 이제까지의 모험에 대해서 얘기했다. 허허, 과연 먹힐지도 모르겠어. 떴다. 뭐야? 장작에 불꽃이 끓어오른다. 마음속 문예에 세면서 끝없는 물방울이. 왜냐하면 오, 지금이다. 써야만 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고마워. 좋아, 써보자. 라고 합니다. 이렇게 밀리언셀러는 된 것이나 마찬가지야. 자만해. 야, 어빈징 아니야? 자만해 아저씨. 안녕하세요. 마일징도 함께네? 그건 그렇고 너희들 잘해주었성. 응? 너희들을 만난 오타. 만난 뒤부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 선생님도 참 겨우 신작을 쓰기 시작했어. 완성되긴 기다려야겠지만 쓰기 시작한 것만으로 쾌거라고. 그렇군요. 비밀이지만 신작의 타이틀도 결정됐어. 질풍의 라빈이라고 해. 라빈? 후훗, 실은 어빈징의 이름을 빌려온 거얌. 밀리언셀러가 될 것이 틀림없어. 선생님 만났성? 잠깐 얼굴이 더 보여줘. 뭔가 아이디어라도 떠올지 모르니까. 라고 합니다. 자만해와 카라무스 이벤트는 매 마을마다 꾸준히 봐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서비스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술집. 아, 바텐더. 내일부터 축제 구경이 잇따라 도착할 거야. 구경꾼이. 당연히 방도 나가고 다 나가고 술도 10배는 팔리지. 대목이란 말씀. 정말 마을이 들썩들썩하네요. 울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 왕도의 축제만큼 아니지만 먼 곳에서 오는 손님도 많아. 라고 해요. 이런 정보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거죠? 아, 경품.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아래는 경품 교환소라고 하고, 그리고 같은 등급의 교환권 5장이 있으면 한 단계 위로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요게 저번에 말했었던 그 영전1의 도박 같은 그런 거거든요. 경품을 교환해서 경품 목록을 보면은 1등이 카슈 나드라고 써있는데 이게 방패예요. 아니, 방패래, 칼이에요. 이 타제가 방패고 칼, 방패, 아이템, 그리고
스쿨도의 영약과 테레시아의 휘수 요 두 개가 많이 모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많이 모아서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등 상품과 2등 이런 게 있으면은 아주 좋아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가봅시다. 여기가 경품 그 추첨을 하는 곳인데 어서와 1회 뽑기 50로제야 한번 해보지 않겠어? 당연히 해봐야죠. 고마워. 그러면 이 회전판 앞으로 와줘. 딴딴딴 아래 안내번의 이야긴 들었어? 이 추첨판을 한번 돌릴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패턴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천천히 돌린다 그리고 1등이기 빌며 꼴등은 아니길 빌며 그냥 생각 없이 흰색 탈락 유감이네 아깝다 패턴을 바꿔볼까 한 번 더 해볼래?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랜덤이에요 랜덤 그래서 세이브를 한 다음에 로드에 가면서 원래 이런 류의 게임에 세이브 로드가 되면 안 되는데 은빛색 2등 교환권 요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높은 거를 따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었던 기도하기 천천히 하기 생각 없이 아 근데 8등이네 이런 게 또 괜찮은데 아 3등이구나 요런 식으로 본인만의 패턴을 만드는 게 좋은데 높은 등수가 나오지만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탈락이 있는 이런 게 있고 잘 되지만 높은 등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제 경우에는 요게 좋아요 요게 1등의 금색 이거 봐요 금방 되죠? 참 아이템 따기 쉬워요 에이 젠장 가지고 가 1등 교환권이야 해냈어 어때 마일 해냈어 윈 아 다시 마일의 멍청한 목소리가 돌아왔네 자 아무튼 요렇게 얻고 이걸 너무 악용하면은 게임이 쉬워지기 때문에 대충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얻었던 교환권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일단 카슈나드 이 칼 그리고 2등도 땄었죠 그 다음 3등이었나요? 골덴크? 3등 이렇게 3개를 땄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장비 어빈 무기 롱소드가 지금 공격력 47이잖아요 근데 명검 카슈나드를 끼면은 89가 돼요 대신에 경직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명장 브류나크에 의한 자매검 중에 하나 사일런스의 마법이 봉해져 있다 이걸로 때리면은 사일런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끼면은 게임이 쉬워져요 그래서 좀 안 끼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얼마 못 가거든요 양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끼겠습니다 양손이라는 단점도 있고 얼마 못 가니까 저게 그리고 타제 아까 얻은 아이템 이거 같은 경우는 방9긴 한데 회피가 30이에요 그래서 회피율이 확 늘어납니다 타제 요런 식으로 바뀌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좋은 아이템들이 많죠 자 요렇게 두 개의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피드백은 오늘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 오타 같은 거 모험가 길드 보르네 지부에 어서와 뭔가 의뢰하고 싶은 용건이라도 있나 저희들 모험가입니다만 호 그 나이에 자격을 따다니 흔치 않은데 이제 곧 이둔 축제라서 다양한 의뢰들이 들어오고 있어 괜찮다면 소개할까? 미안하지만 사양할게 바로 이 마을 떠날 생각이라서 말이야 그런가 유감이네 유감? 너는 감이다 그거죠 감 곶감 뭐 대추 자 브로드소드 이거 같은 경우 21이죠 우리가 끼고 있던 게 롱소드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7 정도라서 아까 그 칼이 40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 게 맞는데 자 그리고 일단 마일의 라지 차크람 아 이게 한 개 됐지 요거 하나랑 그리고 체인메일 두 개 그 다음에 방패는 필요 없고 요렇게 맞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옷 체인메일 그리고 얘도 체인메일 그 다음에 아 차크람 아이템은 나중에 한꺼번에 팔라 그러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바꿀 때마다 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다 롱소드 차크람 베잔트 아머 라이트 실드 디펜더는 팔지 말자 마방이 있어서 혹시 몰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여기 아까 연습한다던 애들 있죠? 딱히 프레이즈가 정해지지 않네 꽃잎 휘감아서 원으로 춤추자 작은 새가 노래하자 이 노래는 작년부터 만들었어 초 대박이야 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보르네에서 이벤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쿠먼 감독 보르네 왕도의 현관문이라고도 하지 굽은 곳이니 대형선 못 오지만
짐을 실은 거룩배가 도착해 올해는 이둔 축제도 있으니까 식료품이 대량으로 도착한다고 라고 기존의 작품과는 좀 다르게 항구 도시예요. 여기 항구 마을이에요. 너들 여유가 있으면 일이나 해. 네, 예, 다이크. 다이크 아마 성은 반이 아닐까요? 반다이크. 그리고 뒷글자는 홈이고 반다이크홈. 아무튼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볼 일 없다고 하니까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도일 촌장, 어쩔까? 작년의 대회는 상대에게 손쉽게 져버렸고 역시 모험가를 고용해야 하는 건가? 뭘 고민하는 거지? 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나갑시다.